네, 배터리 많이 써가지고 계속 수다를 떨고 있는데 계속 수다 떨고 있는데 꺼져버리네요. 네. 아, CBR400R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샷은 이 옆면. 네, 이 옆면 약간 뚱뚱한 듯 날렵한 듯 약간 그런 좀 뚱뚱하죠, 지금 바이크들에 비하면. 하여튼 당시에는 이게 표준, 거의 이렇게 생겼었어요 전부 다. 네. 일단 그랬고, 네, 잠깐만요. 자, 아침 돌아온 김에 바이크 얘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중간에 막간으로 제 장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 제 발에 있는 쭉, 아우, 뚱뚱한 다리. 예, 이거 보이십니까? 예. 이게 슈퍼텍 R이라는 건데 알파인스타 신발이거든요. 이게 내피가 이제 따로 분리되는 가죽 신발이에요. 네. 아무튼 이 녀석 가격 겁나 비싸고 중고로 저는 헐값에 샀습니다. 밑창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아무튼 뭐 보호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일단 되게 편한 걸로 유명한 알파인스타 신발이고, 이제 롱부츠입니다. 롱부츠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죠. 제가 다리가 짧아서 무릎이 훨씬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셔링 처리가 된 이 바지 보이시죠? 이 청바지 라이딩 진이라고 부르죠. 이거 보통 보면 이 측면 엉덩이 쪽, 엉덩이 쪽에 보면 여기 스폰지 같은 이렇게 이제 이 옆면하고 이 엉덩이 쪽 두 군데를, 잠깐만요. 네. 예, 엉덩이 옆면하고 엉덩이 쪽 두 군데를 보호해주는 얇은 소프트 프로텍터가 여기 들어있고, 엉덩이 좌우로 무릎에는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쭉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도 소프트 프로텍터인데 약간 좀 굵고, 여기 안에 보면 좀 특이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냥 고무 덩어리가 아니고 이제 무슨 하여튼 형상 벌집처럼 형상이 약간 있는 그런 형식일 거예요. 좀 싸구려라 약간 좀 덜 미더운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건 뺄까요? 지금 운전할 때는 덥다. 자, 일단 이렇고 이제 트렁크 쪽에서 지금 가지고 나왔던 애들인데, 블랙박스 배터리랑 전화기 배터리, 여분폰, 메인폰. 네. 자, 넘어갑시다. 자, 헬멧 쓰기 전에 내피 이제 뭐라 보면 바라클라바라 부르죠. 자전거 탈 때도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제가 샀던 것 중에 가장, 제가 리뷰를 아마 따로 한번 올렸나 모르겠네요. 보면 이 앞쪽 목쪽이 고어텍스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헬멧 밖에 목쪽에 이제 찬바람, 비바람 이런 게 많이 날리는데 이거 겨울에 정말 훌륭해요. 이거는 사계절용이긴 한데, 그리고 위쪽은 이게 더블링 메쉬인가 하여튼 이 쿨맥스 소재 같은 그런 건데 구멍이 송송 나 있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로 더 땀도 좀 흡수해주고 쾌적합니다. 예, 바라클라바, 이게 제가 샀던 물건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물건이에요. 오토바이를 만약에 타시거나 하면 무조건 바라클라바는 꼭 하셔야 됩니다. 헬멧 쓰기 전에. 그리고 바이크 자켓인데, 자켓은 어깨 프로텍터하고 팔꿈치 프로텍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팔꿈치, 어깨. 기본적으로 팔꿈치, 어깨가 들어있고, 가능하면 가슴 보호대도 끼라고, 이렇게 가슴 보호대를 낄 수 있는 이런 홈이 있는데 얘는 지금 제가 채워놓진 않았고, 그리고 등판 보호대도 따로 사서 집어넣게 돼 있는 게 있고 포함된 게 있는데, 이게 저는 하드 프로텍터를 넣어놨어요. 이게 바이크 사고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한번 처음에 딱 받고 땅에 뚝 떨어질 때, 그때 거의 뭐 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무튼 네, 자켓, 척추 보호대를 웬만하면 등 보호대를 딱딱한 걸 해주는 거를 좀 추천하고, 가능하면 가슴 보호대. 일본의 어디 뭐, 그러니까 뭐, 뭡니까? 뭐 통계 수준을 봤을 때 가슴 보호대를 하고 안 하고 치사율 차이가 67% 정도? 뭐, 한 70% 가까이 정도? 60% 이상 차이가 났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가슴 프로텍터가 정말 중요하다 합니다. 자, 그리고 헬멧은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숏장갑인데, 이제 롱장갑을 끼고 싶은데 롱장갑이 좀 멋지고 좋아요. 대신 비싸죠. 얘도 좀 싸진 않은데 하여튼 얘는 이제 너클 보호대, 등, 손등, 그리고 손바닥에 이렇게 다이네지만 좀 많은 편인데, 여기 네일 플라스틱이 이렇게 슬라이더로 있어요. 넘어질 때 이렇게 쫙 이렇게 미끌리게. 제가 이거 리뷰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 편하게 하려고 여기 뽀족뽀족뽀족이,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 이제 알파인스타 옛날 장갑들 보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집어놨어요. 못 움직, 같이 움직이게. 손가락 뒤로 꺾이는 걸 막기 위해서 해놨는데, 네일 플라스틱을 세 군데를 박아서 여기, 특별히 여기 새끼 손가락이 맨 처음 슬립할 때 많이 다치니까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보호장비는 뭐 돈 많이 쓸수록 돈 자랑 돈 지랄이 아니고 좀 보험 같은 거니까 가능하면 좀 비싼 거 쓰는 게 좋긴 좋습니다. 네. 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귀형이면 비싼 게 좋죠.
예, 제 청바지 빼고는 좀 가격을 좀 드렸어요. 이너 장갑인데 얘도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되게 쾌적합니다. 그냥 실크 장갑 검정색 사서 쓰면 돼요. 저 겨울에는 이거 추워서 못 쓰니까 겨울에는 저는 그 흰색 장갑, 결혼식 장갑 아시죠? 그거 씁니다. 저는 그거 쓰다 버리면 되거든요. 겨울에 따뜻해요 그게. 그리고 겨울 장갑을 따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안 탑니다. 겨울에는 못 타요. 시동이 안 걸려서. 자, 제 헬멧입니다. RX7 무엇이죠 이게? 예, 네, 무관의 제왕이라 부르는 데니 페드로사, 예, RI 페드로사, 데니 페드로사 버전이고 이제 레드죠. 페드로사 파란색도 있는데 일단 좀 빨간색을 좀 좋아해서 일단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열어놔야 되겠다. 얘도 좀 열고. 아라이는 이제 쉴드 끼고 빼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얘는 그래도 이게 옆면에 이게 귀마개 이게 얘가 있어가지고 이제 쉴드가 차지하는 공간이 되게 작게 보입니다. 그 말은 가벼운 게 아니고 이제 헬멧 크기가 좀 작아 보인다는 얘기죠. 실제로도 좀 작은 편이에요. 아라이가 추구하는 안전성이란 게 완전한 어디에서 처박힐지 모르니까 헬멧을 완전 구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퓨저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나름 여기 다운포스를 위한 윙 혹은 뭐 공기 역류를 막기 위한 뭐 그런 저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기성은 좀 별로고요. 이 헬멧 그렇게 썩 추천 소두 저는 오직 보대를 위해서 RI를 쓰기 때문에 효율이가 몇천 배 좋습니다. 솔직히 공력 특성은 그냥 안전성하고 그냥 룩 소두 헬멧을 찾기 때문에 오직 이거고. 여기 보시는 세나 20인데 신형은 안테나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올리지? 네, 이렇게 올리는구나. 네, 구형한 안테나가 있는데 세나 10은 좀 후지고 20은 그나마 좀 쓸만하고 뭐 아래쪽에 이건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세나 이거는 이제 이 속에서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인터컴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세나가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액션캠으로 처음에 듀랑캠이라고 국내에서 자전거 사용자들한테 아주 호평받고 좋았던 듀랑캠을 썼었는데 회사가 망해 없어졌어요. 왜냐면 짜프로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6만원, 20만원 팔던 것들이 뭐 4만원, 뭐 6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예, 버텨낼 재간이 없었죠. 결국 망하면서 싸게 뿌린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사놓을 걸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좀 저도 보대를 따지는지라 이 텔레토비 위쪽에다 붙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위가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근데 좀 보기가 좀 불편해서 옆면에 했습니다. 좀 시야는 좀 적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AG1 얘는 또 그 중에도 좀 가벼운 녀석이라 제일 작은 캠 중에 하나거든요. 소니 캠 중에. 나온 지는 한 6년쯤 됐네요. 거의 이제 6년쯤 됐는데 뭐 광각 렌즈 뭐 쓸만합니다. 자이즈 렌즈 독일제 자이즈 렌즈 들어있고 뭐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네. 예쁘다. 네, 되게 예쁩니다. 작고 예쁘고. 네, 일단 저의 라이딩 기어는 이 정도. 쓱 살펴보고 다시 바이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 쉬는 날 이렇게 느긋하게 제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거 뭐 바이크 자체에 대한 설명 뭐 별로 없고, 예, 2단, 3단에서 뭐, 물론 소리는 캠 기어 방식이라, 그리고 특히나 4기통, 그러니까 오토바이 중에 엔진 소리 제일 좋은 거로는 CBR400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죠.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좋아요. 물론 요즘 나오는 애들 튜닝 잘하고 세팅 잘 돼 있는 애들 소리도 만만치 않죠. 2기통인데도 뭐, 요시무라 카본이나 풀베기로 바꾸면 소리가 막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뭐 답글이나 이런 거 남겨 주시면 제가 뭐 댓글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제가 이걸 샀던 얘기부터 해 볼까요? 제가 부산에 살 때입니다. 부산에 살 때 출퇴근 거리가 6분에서 8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기는 뭐 하고 왜냐면 그냥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기계 주차장이었거든요. 기계 주차장이 있어서 안 좋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볼까 하고 보다가 제가 보니까 접히는 자전거 중에 예쁜 거 보니까 스트라이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70만원? 뭐 그 정도 하던데 그게 뭐
제가 카메라를 좀 좋아할 때라 카메라 렌즈 판돈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200 조금 안 되게 200 조금 넘게 정도 있었어요 돈이. 예, 그 돈 가지고 이제 자전거 살러 보니까 자전거에다 70만 원 80만 원 쓰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전거에 7, 80이면 거의 돈 조금 더 붙으면 오토바이 사는데 스쿠터나 한번 볼까 하다가 뭐 알차도 예쁘네 뭐 그냥 간단 발휘용으로 하나 사볼까 하다가 쭉쭉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옛날에 내가 CBR 400R를 갖고 싶었다. 그때는 400cc가 400만 원, 700cc가 700만 원, 900cc가 900만 원 뭐 이런 식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 녀석은 지금 그 당시 시세가 한 250 뭐 그 이하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16년 2015년 16년 그 정도 됐을라나. 그 정도 시기인데 제가 다시 오토바이를 살 때가 아 예. 그래서 오토바이 사러 나갔던 아니지 자전거 사러 나갔던 남편이 오토바이를 사서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 나갔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욕먹고 있습니다. 예. 안 파니까. 예. 이거 팔면 못 사는 거 뻔히 아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고 이거 처음 사가지고 볼 때 전기적 문제가 있어서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일단 경험했던 건 어떤 거냐면 이쪽 편에 있는 제너레이터에서 전기가 쭉 올라와서 여기 어디 모일 텐데 하여튼 요쪽에 이 잭이 있는데 교류 3상 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에서 커넥터 모여가지고 먹고 뒤쪽 가가지고 PGM인가? PGM, ECU, PGM. 레귤레이터가 여기 들어있죠. 예. 한쪽은 PGM 들어있고, 한쪽은 레귤레이터가 들어있어요. PGM이 앞에 있나? PGM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좀, 예, 알려주십시오. 아마 제 알기로 이쪽에 PGM, 이쪽에 레귤레이터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전기가 한번 쫙 모여요. 그리고 레귤레이터에서 전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 삼상 전기가 여기서 커넥터 하나 쨍 먹고, 쭉 이렇게 뒤로 가서, 여기에서, 레귤레이터에서 전기를 그니까 직류로 바꿔주죠. 삼상 교류 전기가 삼상 전선 세 개짜리가 요렇게 가가지고 레귤레이터에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튼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잭에서 전기 한번 커넥터가 꽂히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커넥터가 녹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전기가 부들부들. 그러니까 오래된 차는 그냥 전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과하게 올라오는 전기가 열이 나서 여기 잭에서 녹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잭이 건들건들 해가지고 전기가 안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잭이 녹아서 접촉이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사람 없죠. 저도 전기쟁이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 전기 볼 줄 아는 형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찍어보고 저기 찍어보고 해서 결국 여기서 잡았죠. 뒤쪽 찍어보더니 문제없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여기 잭을 그냥 커넥터를 없애버리고 직접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잡았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전기 문제는 없었는데 그 전까지 한 두 달 반여를 타면서 이제 전기가 안 올라오니까 충전이 안 되니까 배터리가 새거든 뭐든 계속 방전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타다가 방전 나고 타다가 방전 나고 전기가 안 올라오니까 충전이 안 되니까 새 배터리를 넣든 뭐라든 맛이 가는 겁니다. 예. 아 배터리가 없어서 또 꺼지겠네요 전기가. 네 일단 그래서 강제 시동을 하고 그래서 강제 시동의 달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배터리가 거의 다 됐는데 자 이거 처음 샀을 때 이제 우리 아내를 태우려고 했는데 이게 이거 스텝 리어 스텝이 없네. 이 뭐지? 리어 스텝이 없어. 어떡하지? 아 사기당했다. 아 이거 살펴보고 샀어야 되는데 젠장. 아 이런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차들도 없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딱 보니까 리어 스텝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기 콕 있죠. 이걸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자 리어 스텝이 이렇게 아 하도 안 써서 안 내려오네. 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고 옆으로 제끼면 이게 리어 스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리어 스텝이 와 하도 안 써서 뭐 쓸 일이 없죠. 네.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 네. 되게 특이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이걸로 정리하고 이제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휴대폰으로 좀 나머지 영상을 찍어야 되겠네요. 예. 일단 2부도 이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잡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일단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할 말이 되게 많네요. 하여튼 자전거 사러 나갔던 남편이 저녁에 오토바이를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엔진 오일만 갈면 되는 풀
오버홀이란 뜻이 뭔지도 몰랐는데 당시에 풀 오버홀에 가까운 뭐 손을 봤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괜찮다. 전기 정리하고 배터리 새로 넣고도 계속 전기가 충전이 안 돼서 예, 고생하고 그 다음 해에는 환경검사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 환경검사 예,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해서 한 3, 40 들였죠. 뭐 오일 갈고 필터 갈고 또 엔진 플러그 갈고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요즘은 좀 거기에 대한 이제 해법이 있었는데 당시엔 처음이라 구조 변경 문제도 좀 있었죠 당시에. 예, 일단 이까지 또 정리를 하고 이제 보너스 영상으로 이제 세 번째 영상은 중고 구입하실 때 유의할 점 한번 올려볼게요. 예.